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월요일의 시작을 새로운 곳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네, 그러니까요. 네, 이제 3월도 얼마 남지 않았고 4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지난주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어땠는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미국 시장도 좀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나스닥이 최고가 대비 아직까지 한 6% 정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지만 S&P 500이 미국 주시장을 대표하는 벤치마크 지수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겠고요. 제일 오래된 지수는 역시 뭐 3대 지수 중에 다우지수인 거 다들 아실 텐데요. S&P 500과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로 지난 주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미국 시장 뭐 너무 떨어졌다 이런 것과는 약간 궤를 달리하는 거죠. 그만큼 일부 집중적으로 매매하셨다면 약간 마이너스 나는 경우도 왕왕 있겠으나 지수 자체를 보면 지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S&P 500과 다우지수가 각각 1.7% 가까이 그리고 다우지수가 1.4% 가까이 지난 주말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로 일단 마감됐습니다. 러셀 2000도 1.8%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1.2% 올라갔습니다. 섹터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만 제외하고 모든 섹터가 전부 다 올라간 날이 되겠습니다. 종가 기준을 보면 다우지수는 결국 16번째 최고가로 마감됐고요. S&P 500도 15번째로 최고가로 마감됐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미국의 어떤 백신의 보급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3월 말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기준을 보면 2억 4천만 개까지 보급을 확보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하면서 전체적인 미국에 대한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의 재개된 기대감이 분명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은행주에 대한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연준에서 그동안 이제 막아놨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은행업종, 대형은행에 대한 것들인데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금을 올리지 못하고 동결했던 것들의 시한을 6월 말로 이제 최종 확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부터는 자사주도 살 수 있고 배당을도 늘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JP모건, 시티그룹 이런 것들이 각각 1.7%, 1.8% 가까이 올라갔고요. 은행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벅스웨이도 주가가 2.8% 가까이 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리는 그냥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감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소 완화된 것도 호재였습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0.1% 상승하면서 기존의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고요. 한편 이제 3월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비치보다 더 좋게 나왔습니다. 84.9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4월 이후에 대한 경제 활동에 대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분명히 현실적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나를 접으로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각국의 통화의 가치를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달러의 강세가 지금 상대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현실이 되겠고요. 전 세계에서 말이죠. 올해 들어서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는 화폐 가치는 이유는 모르겠으면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파키스탄 루피아가 조금 강한 거 빼놓고는 달러가 제일 강한 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외람되지만 달러가 네. 강세가 지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국내에서 이 미국 주식으로 투자하는 분들께는 조금 좋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마이너스 요인도 있고 플러스 요인도 있겠는데 이제 환율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이미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좋겠으나 미국을 새로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율 자체가 올라간다, 원화 가치가 약해지는 것은 약간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건 분명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금리도 계속해서 네. 설명해 주시죠. 죄송해요. 네, 금리는 소폭 플러스 마이너스 유지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하여튼 금리는 올해 내내 결국 우상향하는 방향임은 뭐 팩트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시장 상황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대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좀 오른 모습인데 빅테크 주들이 오랜만에 뭐 강보합 수준을 보이면서 모두 다 하락한 것이 아니라 상승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한번 특징 주들 애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일단은 강보합 정도를 유지했고요. 0.5% 올라갔습니다.
지금 빅테크, 소위 빅5 주식 중에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것들은 몇 개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같은 것이 근접해 있고요. 페이스북은 좀 쫓아가다가 약간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3.4%가 또 내리면서 저점에 다시 최근 저 직전 저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뭐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없겠으나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트윗을 하나 날린 것이 또 이슈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다시가 지우긴 지웠는데 삭제해 갖고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윗을 한 다음에 무슨 창피하게 지우냐 그랬는데 결국은 거기에는 이제 자기네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지운 거로 알려지고 있고요. 특징적인 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 주식 하시는 분들도 보면 많이들 관심 있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소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지금 인텔도 마찬가지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를 늘린다는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팹리스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꽤 있는데요. 제가 그 개장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주 보면 좋지만 거기 이제 거의 A급 하는 저희 큰 형들이 있습니다. 큰 형들이 이제 해외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다 같은 사업을 하는 것들인데요. 그게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나 ASML, 뭐 램 리서치 이런 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한결같이 사상 최고가를 갖습니다.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가 7.5% 사상 최고가를 갖고요. ASML도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다 사업하는 쪽인데요. 7%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장기화된다면 반도체 네. 장비주들에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꽤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의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도 이런 관조 반도체 장비주 꽤 많은데요. 지금 그 핵심은 해외에 있는 다국적 기업이 네. 여전히 우선순위가 될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아마 시장의 그 주시장에서 큰 관심 중 하나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목요일 날이요. 인프라 투자 확대 관련해서 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것은 아직 뭐 의회에서 통과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자신의 안을 얘기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튼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캐터필러 같은 것이 다시 한번 2% 이상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에 근접을 했고요. 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올해 관심주 10개를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신 분 계실지 거예요. 중장비. 네, 중장비 대여하는 네. 경우에서 회사 이름은 익숙하지 않지만 중장비 대여하면 말이 딱딱 떨어지는 말인데요. 유나이티드 렌털 같은 기업이 5%가 급등하면서 어떻게 금요일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뉴코라는 기업은 이제 철강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에서. 이거 뭐 네. 얘기하는 꽤 있고 저도 한 번인가 딱 소개해드렸을 텐데요. 9%나 올라가면서 또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할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이 약 1조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발표가 될지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매번 장기 투자를 강조해 주시는데 네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에게 장기 투자란 한 달뿐이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좀 싸게 샀다가 많이 올랐을 때 빨리 팔고 다시 한번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왕이면 또 투자를 잘하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네네. 제가 생각하는 이 투자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요? 주식 투자인지 정답이란 건 없고요. 결국은 선악이 없는 거죠. 결국은 어찌 됐건 돈만 벌면 이제 최고일 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거를 한두 번은 잘할 수 있고 뭐 열 번은 잘할 수 있겠지만 이게 평생 주식 투자하는데 얼마만큼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그 네.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말을 여러 번 드리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그동안 고객들 관련된 거 계속 추적하고 해서 뭐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생각하는 투자 수익률의 결정 요인을 100이라고 봤을 때 딱 보시면 종목 선택 있죠. 많은 분들이 A 종목이 좋아요, B 종목이 좋아요. 앞서 보면 오늘 캐터필러가 좋을까요? 얘를 유나이티드 렌터를 좋아할까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시면 많잖아요. 아니면 네. 테슬라가 좋아요? 아니면 니오가 좋아요? 아니면 현대차가 좋아요? 이런 물어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4%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익에 결정하는데 4%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살까요? 가격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한번 팔았다 다시 살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마켓 타이밍이잖아요. 중요하죠.
100에서 2%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선택과 마켓 타이밍은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빨간색과 지금 초록색을 보이는 6%겠고요. 나머지 94%가 뭐냐면 asset selection에 관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전체적인 자산의 배분이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좋게 얘기하면 어떤 주식을 어떤 섹션, 섹터 이런 것들을 좀 안분해서 포트폴리오를 잘하는 것이 94%의 효능이 있는 것이겠고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종목 선택과 마켓 타임은 2%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4%, 2%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그렇게 막 정말 인생의 최대 고민인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네요. 인생의 최대의 고민까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네. 주식 투자에서 그게 상당한 이제 큰 어떤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그 수익의 큰 결정 요인이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골드만삭스의 네, 얘기가 분석이 나온 거죠. 예, 이건 뭐 인정하고 안 하고는 각자 시청자 하신 분이 네. 다 들을 텐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좀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발표한 거를 굳이 뭐 부인할 필요는 없다라고 소개 정도 해드리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식 투자에서의 타이밍의 그런 선택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통계를 냈는데요. 이 수치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매 10년마다요. 매 10년마다 최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열흘간이 주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쉽게 해서 이겁니다. 1930년 이래요. 매 10년 동안 지금 거의 90년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 10년 단위 열흘 동안 제일 좋았던 열흘 동안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불과 90년 됐지만 수익률은 불과 2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최고의 날이 나올지 최저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작년은 3월 23일 날 제가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송에서. 3월 23일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 지금 오늘 파시면 후회할 수 있다는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3월 23일 날이 작년에 제일 많이 반등한 날인데 막 손절하고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주식이냐고 다 팔았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금 80% 가까이 지수가 올라가 있는데 혜택을 못 받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작년에요. 2020년도요. 주가가 이제 연초 대비 보면 꽤 올랐는데요. 작년에도 제일 좋았던 열흘 동안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는 지금 33%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꾸준하게 주식을 갖고 가는 것이 여전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럼 많은 분들이 아,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은 개념 오랫동안 해도 재미없었는데 그럼 미국 주식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돈을 버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28년이 S&P 500이 생긴 해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16년까지 모든 날의 통계를 다 구했습니다. 이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건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수익이 났냐는 확률이 아니라 네. 플러스 났냐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 파저티브죠. 플러스 났냐의 확률인데요. 원데이가 뭐냐면 하루 동안 S&P 500의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상승 확률은 53%입니다. 반반 정도라는 거죠. 그렇지만 플러스 네. 났다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한 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요? 한 달 갖고 있으면 60% 이상 넘는 62%의 수익의 확률이 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네.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 93%, 20년 이상 갖고 있으면 100%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은 단기적에 왔다 갔다 하면 재미없을 수 있지만 그리고 확률이 낮을 수 있지만 꾸준히 갖고 갈수록 다시 말씀드리면 S&P 500이거든요. S&P 500은 90년 동안 10%의 연평균 수익을 냈고요. 리만 사태이면 정확하게 연평균 15%의 수익이 났습니다. S&P 500이요. 그 15%면 몇 년입니까? 5년마다 더블이 나거든요. 4년은 10개월이면 더블이 나는데 그 정도의 여러분들을 좀 그 정도의 어떤 벤치마크로 생각하시면 미국 주식이 여전히 답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어찌됐건 통계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투자한 것이 훨씬 수익률에는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를 정리해봤고요. 이번 주를 또 시작해야 되니까 이번 주 일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수요일이면 우리가 또 1분기를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네. 주요 이슈들이나 뭐 지표들 살펴볼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말씀드렸다시피 4월 1일 목요일이 이번 주에 은근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츠버그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할 기회가 있는데 아마 그날 인프라 투자 관련된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합의된 적도 없고 얘기 나온 건 없지만 그거에게는 전체적인 큰 어떤 마스터 플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겠고요. 그날 같은 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 것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종교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가 이제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금요일이죠. 굿 프라이데이라서 이제 휴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고서는 그날 발표가 된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과 관련해서는 한 3개 정도가 여러분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30일 화요일 날인데요. 룰루레몬이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추이라고 기억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반려견, 반려묘 거기에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을 갖고 있죠. 추이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겠고요. 3월 31일 날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있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도가 관심거리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면 1분기가 마무리되고 다시 2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또 시작하는 이런 시기가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 주도 성공 투자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